슬라임을 갖고 놀아볼 건데요. 일단 제가 이렇게 여러 종합으로 나눠놨거든요. 여기 동그랗게 빚어줄게요. 뭘 만드는 거예요? 한번 보면 더 맞춰보세요. 아, 그러네요. 꽃을 만드나요? 와, 안 해줄 거예요. 이쪽을 찍어주세요. 네. 예쁘죠? 잘 만드네요. 아, 뭔지 감이 와요. 혹시 포도 아닌가요? 아니에요. 근데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아, 꽃 같기도 한데요. 해바라기 꽃? 와, 너무 예뻐지네요. 이거 지금 뭘로 만드는 거예요? 슬라임이요. 네. 그죠? 다 만든 거예요? 네. 기다려봐요. 네. 금방 하트를 잘 만드네요. 어머니, 제가 슬라임 들고 좀 쓸게요. 네. 여기 더 큰 슬라임이 있어요. 아, 그러네요. 일단 저희도 이쪽에 있어요. 금방 잘 만드네요. 이번엔 다른 걸 만들어 볼 테니까 이게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. 네. 이건 참고로 요즘에 유행하는 거예요. 아. 사람들이 많이 사 먹어요. 네. 제가 티슈가 별로 없어서 잘 못 알아볼 수도 있긴 한데 좀 최선을 맞춰봐 주세요.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이거 뭔지 잘 좀 알긴 알 것 같아요. 마른하지 튀겨갖고 파는 것 같은데요. 아니에요, 그건. 그냥 튀기는 게 아닙니다. 아, 과일을. 말하지 마세요. 네. 그럼 댓글로 맞춰보시기. 이거 진짜 요즘 유행이고 너무 맛있어, 그죠? 네, 다 만들고 나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. 와, 잘하네요. 나는 이거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요. 한번 먹어보고는 싶어요. 근데 우리 하은이는 거기 가기만 하면 이거 꼭 사먹어, 그죠? 네. 시장에도 있어요. 네. 요즘 길거리에도 있긴 한데. 요즘 이거 즐겨 먹는 집 있죠, 우리 하은이가. 네. 그리고 여긴 제주도예요. 맞아요. 그 다음에. 뭔지 아실 것 같나요? 네. 이름을 잊어버렸어요. 맞추실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. 그 이름을 몰라요. 2, 1. 정답은 탕후루였습니다. 맞아요, 맞아요. 네, 탕후루.